감히 나를 쳐. 나랑 헤어지고 더 좋은 사람 만날 줄 아나 본데. 내가 더 성공해서 꼭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어. 그럴 리가 없어. 대체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? 아니, 이유라도 좀 듣자.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납득하라고. 아, 개 답답하네. 야, 이제 슬슬 갈까? 응, 좀 더 있다가도 되지 않냐? 좀만 더 얘기하다 가자. 야, 나 다음 약속 있어. 아, 그래. 친구 버리고 얼른 가라. 야, 너 지금 나올 수 있냐? 내가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까.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네. 어? 다들 퇴근했는데 왜 아직 안 했어? 아, 남은 일 미리 해놓으려고. 어차피 다음 주 연휴인데 그냥 연휴 지나고 나서 해. 아니,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먼저 퇴근해 나는 이거 마무리하고 갈게. 어차피 이제 솔로인 거 일이나 열심히 하자. 이거 100일 되는 날 사준 건데 나 너 많이 좋아했다. 야, 너 괜찮냐? 뭐가? 너 차였다면서. 아, 뭐 남녀가 연애하다가 차일 수도 있는 거지. 괜찮아, 괜찮아. 나쁜 으흥엉엉,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? 쓰레기 같은 자식. 그래도 많이 좋아했는데 한번 전화해볼까? 아니야, 이런 거 너무 구질구질해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문자라도 보내볼까? 어, 세상에 널린 게 사람인데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. 나도 슬슬 질려가던 참이었고 잘 됐네. 크크. 걔 솔직히 진짜 별로였어. 그런 똥차 다시는 안 만날 거야. 우선 연락처 지우고 사진도 날리고 사준 옷도 버리. 아, 이거 비싼 건데 버리기는 좀 아까우니까 그냥 입자. 비록 헤어졌지만 걔도 나름 좋은 점이 있었으니까 잘 지냈으면 좋겠다. 그래, 내가 싫어졌다는데 어쩔 수 없지.